정신부. 아, 정신부님. 정신 바짝 차려. 우리 네. 사제들도 위험해. 네,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혼령들이 많이 있다 들었어. 송신부님 언제 오시나? 아, 송신부님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송신부님, 송신부님. 다들 모이셨습니까? 어, 송신부님. 아, 오셨습니까, 송신부님? 아, 오셨습니까, 송신부님? 오셨습니까? 아, 오셨습니까, 송신부님? 다들 모이셨군요. 예. 지금 혼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송신부님. 송신부님. 예.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와. 송신부님. 그렇습니다. 계란초밥 신부님. 제 세례명이 계란초밥입니다. 예. 혼령들의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러잖아. 악귀의 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 악귀의 신분들 예.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아, 저희 아파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 왜 이런 거야? 내가 왜 이런 거야? 자, 앉으세요. 악귀가 아니라 악이라고. 앉으세요. 자, 잠시만요. 네. 저 뭐야? 혹시 왜? 저기 성형해. 저기 혹시 저희 따님. 예. 아버님이 성형하셨습니까? 그런가 봐요.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거 아, 아니 올림. 저기 올림픽 기간에 야, 그 선수들 시상대 위에 올라갈 때 수술 때 올라가서 나옵니다. 그만해, 야, 그만해. 저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악기 씨. 왜 그래? 야,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이 악귀의 씨였군요. 네,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어. 아니, 저희 아빠가 어, 살려줘. 아니, 혼령의 씨이신 건가요? 혼령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럼 저희 아빠가 악령의 씨이신 건가요? 악령도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럼 저희 아빠가 대체 어떤 령의 씨이신 건가요? 혼령도 아니고 응. 악령도 아니고 응. 무슨 령이 씨였냐면 바로 무슨 령이 씨였냐면 응. 바로 아버님께서는 저 위에 보통령이 씨였습니다! 보통령. 보통령이 씨였구만! 보통령이 씨였어! 보통령이 씨였어! 보통령이 씨였어! 보통령이 씨였어!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해봐.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말하라! 나는야, 보통이야! 야! 어, 성형하더니 열심히 한다! 야, 그만해! 보통이야! 야! 어.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랑 놀자. 어, 잘 살린다. 아빠 왜 성형했어? 나도 하자 성형. 아니 강남으로 가자. 같이 가자. 이거 보통령이 아닌가? 보통령이 아닙니다. 보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만 다른 영이 씨었습니다. 보통령이 아니야. 무슨 영이냐면 무슨 영이냐면 바로 오. 오. 어. 수령! 수령이 씨였습니다! 야, 수령! 수령이 살려봐요! 남조선 제일 좋아. 쏘는 게 제일 좋아. 풍선 좀 오. 불어라! 오. 날아가라! 아이씨, 뭐 하는 거야. 내래 남조선 바다를 풀바다로 만들 것을 선포한다! 그렇지! 아, 잘한다, 우리 딸! 우리 딸 잘한다! 쏘는 아, 게 제일 좋아! 성형 아, 저 수령이 아니야! 아니, 수령이 씨가 아니야! 다른 게 또 있을 거야! 그만하시오.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아, 수령이 그만, 아니라! 그만 울려! 다른 영이 씨였습니다! 네? 또 무슨 영이 씨였을까요? 뭐야, 또요? 이거 해명해 씨잖아. 해봐. 야, 해봐. 앞에 오셨는데. 앞에서 해봐요. 뭐라도 해봐요. 성형했으니까 자신 있게. 성령.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악령. 악령 빠져나오지 않을까. 분녀가 다 악령의 씨인 것 같아요. 분녀가 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박성화 신부님 오셨습니다. 악령이 단단히 씌었군요. 예, 신부님 그렇습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신부님! 제가 발레리노 신부입니다. 제가. 예, 발레리노 제가 신부님. 해결하겠습니다. 예. 맞아.
악령이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령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악령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악령이 저에게 뭐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수가 개 못생겼다. 박수가 개 못생겼어. 박성아 개못생겼다. 야 너무 살리는 거야. 개못생겼다. 잠깐만. 박성아 성형해라. 박성아. 잠깐만. 박성아 성형해라. 저기 박성아? 저 프로필 저 사진 있어 잡아. 어. 프로필 하, 사진 있어. 프로필 사진 들어가. 들어가. 그거 들어가. 잠깐. 아이씨. 그 밑에 것도 없어졌어. 그 밑에 것도 없어졌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박성아 개못생겼다. 개 악기에 노르면 저희 아빠도 저희 아빠도 지금 증세가 이상해요. 이건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 아니야. 욕을 개못생겼다. 박성아 개못생겼어. 신부님 이거 어떡합니까?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침착하십시오. 빨리 악기를 쫓아내야 됩니다. 자,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악령이 머리에 대고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악령이 나갑니다. 뭐라고 주문을 외치면 되냐면 십자가를 머리에 대고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뭐라고 외치면 되냐면 남야비감을 간세무사라고. 뭐야?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들고 와서 남의 아비탑을 간세보살을 이렇게 외치는 게 맞아!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냐! 잘한다. 시부님 왜 이렇게 화를 왜 아니 아버지가 안 맞잖아 지금! 시부님 못생겼다 화를 하고 있는데 못생겼다 이유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오, 미안합니다. 시부님 화내면 더 못생겨 보입니다. 그만하시오. 박성아 개못생겼다. 그러겠습니까? 못생겼다. 아직 아버지가 저를 박성호처럼 성형하는 거 어때요? 그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들이 미쳤나 이거 아직. 침착해. 말리면 안 돼. 방송에 못 나갈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성수. 성수를 악령에게 뿌리면 바로 우리 딸 살려. 악기가 쫓아날 겁니다. 성수를 살려.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후배한테. 그래도 현영이 여잔데. 몰지 말라고 그렇게. 아 그래도 후배, 몰지 말라고. 후배인데 같이 자르고 왜 이래? 뒤에 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하고자 하면 돼요. 아, 분위기상. 야야. 하지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방송에 나가야지 우리. 저기 좋아요도 나왔다. 좋아요. 좋아요가 눌렸어. 좋아요 눌렸어. 하트 눌렸잖아. 좋아요 10개면 내가 맞을게. 그래? 대체. 좋아요 10개면. 좋아요 10개. 두 개다. 좋아요 두 개야. 좋아요 두 개. 엄지 세 개. 자, 세 개. 엄지 세 개. 세 개야.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됐어. 됐어. 10개. 10개 나왔어. 가자. 일로 와. 아니야. 나라. 나. 나. 와, 14개, 15개. 마이크. 방송에 나갈 게 뭐가 있어, 지금? 마이크 때. 너보다 마이크가 더 비싸. 마이크 비싸. 너보다 비싸. 마이크 때. 야, 현영아, 네가 뿌려라. 아, 네가 뿌려. 예. 그래. 잠깐만. 재밌겠다. 잠깐만, 마이크. 자, 시간은 많습니다. 예. 빨리! 하나, 둘!